이곳은 중부권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 대전중앙시장입니다.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되고 대전역이 만들어지면서 함께 문을 연 중앙시장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전 시민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금리 속에 물가까지 치솟아 살림살이가 팍팍해진다는 분들 많은데요. 과연 실제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어떨까요? 중앙시장은 요즘도 하루에 5만여 명이 찾으며 2,500여 개에 달하는 점포들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국수 한 그릇 잔치국수로. 네. 장을 보러 온 손님이나 끼니를 놓친 상인들이 부담 없이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곳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총 30년인데. 그럼 그때는 지금 이 잔치국수가 제가 보니까 4,000원이에요. 처음엔 얼마였어요? 그때는 3,000원. 그럼 1,000원밖에 안 올리셨네요? 네. 500, 그것도 500원, 500원 두 번 올립니다. 이런 서민층에서 많이 오시고 연세 많은 분들, 이런 상인들도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요. 중부권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도 경기 침체의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중앙시장에서 20년 넘게 전집을 운영해온 진재희 씨.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많이 안 돼요. 그 잘 될 때 비교하면은 3분의 1도 안 돼. 3분의 1이 뭐야. 일주일에 뭐 이마리가 몇 개씩 나가는 게 추석 세고 이렇게 안 했나? 그렇게 안 돼. 그래가지고 점포세도 못 맞춰요. 이제 이게 이제 오랫동안 하던 직업이라 가지고 이제 나이는 많고 딴 거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있어요 그냥. 장사를 그만두나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너무 안 돼가지고. 팬데믹이 물러나자 또 다른 복병 불황이 닥쳤습니다. 그 2만 원. 2만 왜 이렇게 비싸? 아, 요즘은 가격을 표시를 해놓고 팔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깎을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 45년째 옷가게를 운영해온 황성문 씨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만 원 팔던 게 이제 물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이렇게 13,000원, 15,000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20%에서 뭐 더 이상 올랐을 텐데 우리는 소비자들한테 팔아야 되니까 최소한 대로 올리다 보니까 한 15%만 올려서 팔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또 막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통시장은 막 이제 깎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실갱이가 전보다 많아졌죠. 치솟는 물가에 손님들도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과일값이 뭐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이 사과가 최고 많이 올랐다 봐야지 그럼. 이게 옛날에는 이게 한 5개 만 원, 3개 만 원 했는데 지금은 2개 만 원에도 힘들어서 지금 팔아서 돈도 안 남고 팔아도 돈이 안 남아 지금은 너무 비싸니까. 손님들이 와서 사과는 사가는데 그게 뭐 많이는 안 사가지 조금씩 물건 속이면 조금 싸. 코로나가 된다 끝나면 좀 나을 줄 알았더만은 그것도 아니에요. 더 힘들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3월 이후 7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3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상승했습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와 금리는 오르면서 사람들은 지출을 줄이게 됐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올 2분기 우리나라 가구의 실질 소득은 전년 대비 3.9% 줄어들면서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새벽 5시. 올해 나이 70에 정윤영 씨는 37년째 늘 같은 시간에 목욕탕 문을 열어왔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목욕탕은 영업 제한과 집합 금지 명령이 수차례 내려지면서 가장 먼저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곳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뭐 승승장구라고 하면 좀 어폐했지만 다 좋았어요, 항상. 항상 좋았는데 코로나 이 시기를 접어들면서 이제 뭐 집합금지 여러 가지 뭐 상황이 그러니까 손님들도 안 오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버텼죠, 이때까지. 예. 코로나가 끝나면 손님들도 다시 돌아올 줄 알았지만 회복세는 더디기만 한 상황. 문제는 또 있습니다. 가스비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고정 지출 비용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160만 나오다 지금 한 230 나왔네요. 특히나 이제 전기도 들어가고 가스도 들어가고 하여튼 물도 들어가고 물세가 또 많이 올랐어요. 올해 2월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28.4%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1년 가까이 20%대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영난 속에 가장 먼저 줄일 수밖에 없었던 건 인건비였습니다. 지출이 안 맞으니까 사람을 쓰고 싶지만 못 쓰는 거죠. 왜냐하면 쓰면은 그걸 맞춰주면 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자영업자한테는 진짜 힘든 거 그건. 대전에서 7년째 카페를 운영해온 이예숙 씨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장님, 두 분이서 카페 운영하시는 건가 봐요? 아니요, 저 혼자 하는데요. 동생이 제가 힘들다고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알바도 쓸 수가 없고 요즘 너무 힘들다 보니까 혼자서 하기가 힘들어서. 매일 아침 11시부터 밤 11시까지 12시간가량 문을 열어두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식사하고 뭐 커피 한 잔 아니면 식사 대용으로 커피하고 뭐 디저트를 드시는데 요즘에는 그것조차도 힘든가 봐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토요일인데도 8,300원이라는 금액을 제가 눈으로 봐도 믿겨지지 않지만 지금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팔아가지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월세도 올랐고 또 재료비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도 힘내고 있는데 코로나보다 진짜 더 힘들어요. 진짜 이렇게 힘들지 몰랐고 코로나는 그래도 버티면 좀 뭔가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저도 힘들지만 죄송합니다.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매년 줄어들어서 2021년엔 2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평균 162만 원가량,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예숙 씨는 사업자금으로 빌렸던 소상공인 대출금도 상환해야 합니다. 그래도 코로나 때는 소상공인 대출도 해주시고 지원도 좀 해주시니까 그나마 그래도 한 몇십만 원이라도 제가 지고 갔었는데 올 5월 정도부터인가 서서히 뭔가 흐름이 좀 정지된 느낌.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갚아야 될 딱 시기가 같이 겹쳐서 오니까 매출이 150이면 재료값이 거의 100이에요. 재료값이 100인데 거기서 월세 빼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 계산하면 한 달에 거의 진짜 많게는 100만 원 마이너스가 그리고 정말 아껴 쓰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한 50.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게 폐업을 고민해요, 정말. 대전의 대표 상권으로 손꼽히며 유동 인구가 많은 서구 둔산동. 이곳에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나는 시민들 사이 곳곳에 빈 상가들이 눈에 띄는데요. 건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1층 전체가 공실인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대전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6.2%로 1년 새 1.8% 늘어났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에서 한 20년 가까이를 중개업 종사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경우는 처음 저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임대가 1년, 2년씩 나가지 않아서 공실로 임대로 지금 나 있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거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정말 참 악순환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폐업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렇고 지금도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계속 이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업을 해야 될 건지 폐업을 해야 될 건지 이거에 대한 상당히 좀 고심을 하고 있고요. 충남 금산군에 있는 한 중고 주방기기 판매업체입니다. 1,000평 규모 부지에는 폐업한 식당에서 매입해온 주방기기들이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저 영종도에서 온 거서부터 이 시내권이나 이런 데서 지금 다 뜯어다 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부족하니까 산내에 또 대전에다가 또 그 컨테이너를 또 얻어놨어요. 근데 거기도 꽉 차고 이미 지금 토요일 날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포로 또 그 식당 그 매입을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이런 상황이에요. 사무실 한편에는 폐업을 진행한 가게의 명세표가 가득했는데요. 주말에 쉬지도 못할 만큼 폐업하는 가게의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 장사 뭐 한 45년 됐지만 이렇게 금년같이 이렇게 폐업이 많은 건 처음입니다. 이게. 일이 밀려 있다 보니까 요즘 뭐 저희 직원도 감당이 안 돼서 인력도 많이 쓰고 용달도 많이 쓰고 그래서 지금 뭐 일요일도 뭐 야간까지 막 철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아직 손때도 묻지 않은 제품들. 올해 들어선 문을 연 지 얼마 안 돼 폐업하는 가게도 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지만은 21년 전인데 실적으로 장사한 것은 저희가 지금 떼다 놓은 기간도 있고 하니까 사실상 1년도 못하고 이런 데는 폐업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이런 거의 새 제품들이잖아요. 이게 좀 하도 장사들이 안 되니까 물건 사다 놓고 장사 좀 할 거라고 해서 사다 놨는데 이렇게 뭐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 중고로 이게 나온 물건들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뭐 IMF라든가 코로나든가 뭐 이 시기도 다 겪어보고 그때도 저 이 업을 했지만 금년같이 이렇게 어렵고 뭐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폐업하는 가게는 늘어나는데 새로 문을 여는 가게는 없어 중고 주방기기 판매업체들도 재고가 쌓여만 가고 있다는데요. 경기 불황 속 자영업자들의 위기감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을 닫는 가게 중엔 음식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대정동에서 대패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정희진 씨. 장을 볼 때마다 오르는 물가에 걱정이 깊어집니다. 이제 장 다 보시고 나오신 거예요? 네네, 다 봤습니다. 이렇게 장 보시다 보면은 좀 이렇게 물가 오르고 한 거 좀 실감이 나시나요? 예,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실감이 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이 정도 사면은 예전에 한 3만 원대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장 본 거 보니까 거의 한 5만 원이 좀 넘어서네요. 그렇다고 이제 저희는 이제 고깃집이다 보니까 뭐 상추나 파 같은 거는 이제 꼭 필요한 야채들이라서 안 살 수도 없고 하니까 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싸도 사는 거죠. 10년 전 문을 연 정희진 씨의 대패 삼겹살 전문점은 저렴한 가격에 맛도 좋아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2,500원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한 3년에 한 번씩 조금씩 이제 뭐 대략 500원 정도씩 올리다 올해는 4,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4,000원 받고도 괜찮으세요? 요새 물가도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사실 저희는 이제 많이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많이 팔아야 남는 그런 가게인데 사실 이렇게 해서는 남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경기 침체로 손님이 줄어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생기는 상황. 한 100만 원 정도 일매출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50, 60 그리고 뭐 저희 고깃집이다 보니까 고기 받는 거, 야채 뭐 그런 거 받는 거로 보면은 거의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나가는 것 같습니다. 고정 지출이요. 매출은 줄고 나갈 돈은 많아지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게 보시면 대략 뭐 적게는 1,500부터 2,000 월말이면 이제 각 업체들마다 송금도 해줘야 되고 뭐 지정일은 뭐 카드값 나가는 날 그런 날 다가오면은 정말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더 이상 대출은 나올 때도 없는데 뭐 빚은 갚아야 되고 하니까 되게 무기력하고 뭐 우울한 날도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빚이 현재 1억 5천만 원. 올 2분기까지 집계된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1,043조 2천억 원. 3년 반 사이 358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상당히 위험한 거죠. 분명히 자영업 부분에서의 그 연체율 상승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금융기관, 특히 서민금융기관 전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잃게 된다면은 한국 사회의 그 한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자영업 영역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기반이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기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제대로 그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밤 11시, 가게 간판에 불을 끄며 고단했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사장님 이제 퇴근하시나 봐요. 아, 네. 퇴근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혹시 바람 같은 게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저 빚 같은 거 다 갚고 제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가장 큰 바람이고요. 어떻게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소상공인들 많이 힘들잖아요. 그분들도 다 이제 좀 빚 같은 거 해결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우리 삶의 질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진짜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빨리 경제가 일어나서 예, 진짜 예전처럼 사람 냄새도 좀 맡고 손님하고 한 번씩 진짜 잘 지내셨냐고 안부 겸 뭐 이렇게 웃는 얼굴이 예, 왔으면 좋겠어요. 고물가, 고금리라는 3연 초과 상황을 버티는 자영업자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낫기를 바라는 그들의 작은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